자, 우리 섹션 1, 2는요, 개념적인 부분이라면 실제 요구사항 확인 기법하고 FTR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또 여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아이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구사항 확인 기법이에요. 프로토타이핑. 이건 시제품 만드는 거죠. 모델 검증, 요구사항 검토, 인수 테스트,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하고요. 다양한 확인 기법들이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인터뷰한다, 설문조사, 시나리오를 짜고요, 스토리보드를 짜고요, 워크숍, 브레인스토밍, 분석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네, 요구사항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시제품 만든다고 이야기했죠? 요걸 기억하시면 되죠. 앞에서 봤던 개념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차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구사항 수집, 분석하고요, 설계하고요, 개발 단계하고요, 검토 및 피드백, 프로토타입 정제 단계, 요구사항 검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가고 얘네를 가지고 고객과 함께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규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에 그냥 시제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성 단계까지 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 장단점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장점으로는 분석가의 가정을 파악하고 잘못되었을 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고객이 직접 보고, 이거 아닌데요, 이 기능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문서나 그래픽 모델보다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겠고요. 요구사항의 가변성이 프로토타이핑 이후에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되겠죠. 딱 보여주면, 이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확실하게 나오니까 빠르게 제작할 수 있고, 반복 제작을 통해서 발전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토타입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돈이 훨씬 적게 드는 거예요. 기존에 모델이 있으니까 보여주고, 이거 맞아요? 물어보는 거지. 단점은 사용자의 관심이 핵심 기능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핵심 기능이 아니라 외부에 보여주는 것만 볼 수가 있겠고, 또 얘는 디자인이나 품질 문제로 집중이 될 수가 있어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제품과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아직 개발이 완성이 된게 아니잖아. 근데 고객은 오해할 수 있어. 아니, 디자인 왜 이렇게 구려요? 메뉴는 왜 이런가요?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사실은. 그지? 그리고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돈이 들고요. 전체 범위 중에 일부 대상 범위로만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면 사용성이 과대평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그러면 전체 기능을 조합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 좋겠죠. 자, 다음에 모델 검증이에요. 모델 검증은 분석 단계에서 개발된 모델의 품질을 검증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간단히 보시고요. 모델 검증 종류에는 정적 분석이 있고 동적 분석이 있는데, 정적 분석은 뭘까요? 여기에서는 각 객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 의사소통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정적이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아요. 문서를 검토한다 보시면 됩니다. 명세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도구예요. 명세를요, 문서를요, 작성된 소스 코드를 실행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동적 분석에서는 작성된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정적이라고 하는 건 문서 검토고요, 코드나 문서 검토. 동적이라고 하는 건 실제 실행을 해가지고 그것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걸 의미해요. 요구사항 검토 뭔지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고 있는, 여긴 한 번이라고 써 있지만 인수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V 모델에서도 우리 마지막에 인수 테스트가 있었죠?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나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단계예요. 실제 인수해주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인수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고요, 사용자나 고객의 제품을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 테스트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계약 인수, 규정 인수, 알파 검사, 베타 검사, 사용자 인수, 이런 것들이 있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알파 검사와 베타 검사와 가장 관련이 높은 테스트는? 되셨죠? 자, 테스트 절차 간단히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정형기술 검토예요. 이거는 정형기술 검토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의를 여는 거야. 야, 우리 회의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 대상 요구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 준수 및 결함 발생 여부 검토하기 위한 정적 분석 기법이에요. 실행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문서를 검토합니다. 됐죠? 정형기술 검토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이에요. 자, 그리고 지식의 공유, 표준 준수,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정형기술 검토의 특징은 구조화된 절차를 따르고요. 전문가 참여가 필요해요. 설명해줘야지. 또 오류와 결함을 찾아내는데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발 초기에 적용할 수가 있고 문서가 중요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형기술 검토 사항의 지침 사항이에요. 회의에 들어가는데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의자와 범위를 유지해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이렇게 A라고 하는 기능과 B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A라고 하는 기능에 집중해야지 B라고 하는 거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국회에서 국회 뭐 어떤 거뭐 의견 나누는데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야, 이번에 저기 도로라인을 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야, 뭐 니네 대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모아야 되겠고요. 각각 체크리스트 체크하고요. 자원과 시간을 할당해요. 개발자가 아닌 제품의 검토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개발자가 아니라 야, 니네 당대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논쟁과 반박을 제안해야 돼요. 욕하면 안 되겠지? 검토 과정 결과를 재검토하고 문제 영역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이거 시험 문제에 전통적으로 엄청나게 출제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정형 기술 검토가 뭔지, FTR이 뭔줄 아시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의사당 속을 보시면 됩니다. 그지? 그거 생각하시면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UML하고 럼바오 분석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